소소한 이야기. 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주요 성분은 당질이 약 4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고, 유기산으로는 새콤한 맛을 내는 시트로산이 약 1.5%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수용성 비타민이 들어있으나 양은 작고, 매우 작고, 껍질에는 탄닌, 종자에는 갱년기 장애에 좋은 천연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열매와 껍질 모두 고혈압과 동맥경화 예방에 좋고, 부인병 부스럼에 효과가 좋다고 해요. 특히 이질이 걸렸을 때 약효가 뛰어나고 휘발성 알칼로이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기생충, 특히 촌충 구제약으로 쓴다고 하는데, 과즙은 빛깔이 고와서 과일주를 담그기도 하고, 농축과즙을 만들어서 음료나 과자를 만드는 데 쓴다고 합니다. 그 올리브유와 섞어서 드시게 되면 변비에 좋은 오일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해요. 초오가닉 유기농 석류 주스에는 1g당 함유량이 기존 타사에는 일반 석류 주스가 0.5mg 들어있다고 하는데, 지금 초오가닉 유기농 석류 주스에는 타사의 2배 0.97mg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리고 주요 이제 성분들이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마그네슘, 엽산, 비타민 B6, 그 다음 비타민 E, 그 다음에 비타민 K, 그 다음 비타민 B1, B2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특히나 저희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갱년기 장애, 40대 중반부터 올 수 있는 갱년기 여성분들에게 천연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먹기도 좋고, 너무 신맛이 강하지 않고, 너무 달지도 않고, 딱 먹는 김에 먹기 좋게, 그래서 자주 손이 가는 제품입니다. 소소한 이야기, 소소한 이야기, 소소한 이야기, 소소한 이야기.